청바지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서도 컬러가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미묘한 차이를 알고 스타일링하면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멋스러운 스타일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호호씨입니다. 청바지라는 아이템은 옷장을 살펴볼 때 가장 오래 살아남는 아이템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에센셜하고 클래식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원래 이런 청바지들을 그렇게 많이 입지는 않았는데 청바지의 매력을 알고 나서 다양한 디자인들의 청바지를 평소에 너무 잘 입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쉽게 느낄 수 있으시다시피 주변만 둘러봐도 컬러, 패턴에서 나오는 실루엣, 디자인 등 정말 수많은 브랜드들에서 수많은 피스들이 나오잖아요. 덧붙여서 매년 그런 흐름에 맞춰서 조금 조금씩 트렌드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청바지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 온 것 같아요. 높은 내구성과 입으면 입을수록 편안해지는 소재감, 그리고 패셔너블함까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청바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청바지에 대한 투자는 잘 아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워낙 대중적인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만큼 스타일링도 너무 다양하죠. 스타일링할 때 사실 기장감, 패턴에서 나오는 실루엣, 디자인, 컬러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게 당연하지만 오늘은 청바지 스타일링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컬러에만 좀 초점을 둬서 가볍게 한번 스타일링하는 법을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화이트입니다. 가장 밝은 화이트 컬러부터 순서대로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었는데요. 화이트 컬러의 매력을 딱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컬러에서 오는 시원함, 두 번째로는 가장 매치하기 쉬운 컬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화이트라는 컬러는요, 사실 흰색 도화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기 때문에 상의를 어떤 컬러감이나 그래픽이 있는 디자인이나 등등 다양한 제품들과 매치를 해도 이 화이트 컬러가 이 상의의 패턴들을 다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컬러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름에 저도 가장 많이 입는 컬러이긴 합니다. 화이트 데님에 뭐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통해서 경쾌함과 더불어 프렌치적인 느낌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디자인의 상의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패턴 플레이나 그래픽 디자인을 활용해도 굉장히 멋스러운 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런 화이트 팬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연출이 뭐죠? 바로 올 화이트인데요. 올 화이트에서 나오는 우아함은 다른 컬러로는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느낌이 있죠. 미니멀하고 절제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 화이트로만 구성을 하면서 룩을 연출을 하면 좋지만 여기서 컬러나 패턴이 있는 아이템을 한두 개 정도 섞는다면 조금 더 위트 있는 룩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덧붙여서 무채색 위주의 연출을 한다면 가장 쉽게 컬러 밸런스를 맞출 수 있으면서 모던함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스타일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요, 연청입니다. 이런 연청 컬러를 스타일링할 때 제가 고려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컬러보다 상의를 조금 더 짙은 컬러로 가져갈 것인지, 두 번째로는 이 팬츠보다 상의를 조금 더 밝은 컬러로 가져갈 것인지, 이 두 가지로 나누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상의를 조금 더 짙게 가져가면 룩의 무게감을 조금 더 더해줄 수 있고요, 상의를 밝은 톤으로 가져간다면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가장 쉬운 건 화이트 티셔츠나 화이트 셔츠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시원함과 더불어 절제된 스타일리시함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데님은 데님, 쉽게 말해서 청청 패션입니다. 데님의 컬러는 채도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워싱이 된 연청이나 중청 같은 컬러들이 데님온 데님을 매치하기에 올드하지 않고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하기 굉장히 좋아요. 세 번째로는요, 브라운 베이지 계열의 슈즈를 매치하는 건데요. 그렇게 컬러를 매치했을 때는 전체적인 컬러가 지루하지 않기도 하고 베이지 브라운 컬러에서 오는 우아함까지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SS 시즌에는 사실 시원한 느낌 때문에 이 연청 컬러를 입기에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겨울에도 이런 컬러를 활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사실 데님의 온스에 따라서 두께감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연청 컬러에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거는 좀 추워 보이는 것일 뿐이지 따뜻하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겨울에는 자주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중청입니다. 이런 중청 컬러 같은 경우에는요, 연청보다는 조금 더 짙은 농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게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즉 연청보다는 컬러 밸런스를 좀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상의를 밝은 컬러로 입었을 때 하의에서 조금 중심을 잡아주면 전체적인 컬러 밸런스를 쉽게 잡아줄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중청을 연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블랙 컬러의 슈즈와 매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청의 무게감과 블랙의 무게감이 더해져서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을 낼 수도 있습니다. 금방 알려드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중청의 시원함과 블랙의 포멀함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연출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덧붙여서 하의의 컬러 덕분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상의를 다양한 컬러나 패턴으로 연출해도 좋은 스타일링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청 역시 아까 말씀드린 데님은 데님의 연출하기에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이런 데님은 데님의 연출을 할 때 스타일링 팁을 드리자면 원하는 컬러를 정하고 이 워싱의 정도와 비슷한 걸로 맞춰야 데님은 데님을 뻔하지 않고 올드하지 않고 스타일리시하게 매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진청입니다. 이 진청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큰 매력은 가장 호불호 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컬러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활용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청바지 뭐 살지 고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가장 첫 번째로 구매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청을 입을 때 개인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스타일링 팁을 하나 드리자면 흰 양말을 활용하는 겁니다. 롤업을 해서 살짝 흰 양말이 보일 때 이 대비적인 느낌이 굉장히 멋스러움을 보여줄 수 있는 스타일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이트나 팝스러운 컬러, 패턴 플레이 등 어떤 상의와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사실 데님 어떻게 연출할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진청과의 조합이 가장 고민 없이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블랙입니다. 블랙 또한 화이트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컬러 중에서 가장 무게감을 잘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의와 매치에도 컬러 밸런스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던하고 시크하고 세련된 느낌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컬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블랙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캐주얼한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데님의 카테고리에서 봤을 때는 컬러에서 오는 포멀함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서 스타일링을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연출을 보여줄 수 있겠죠. 블랙진 하면 저는 가장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블랙 앤 화이트의 조합인 것 같아요. 가볍게 화이트 티셔츠나 화이트 셔츠를 활용해서 연출하면서 모던한 연출을 보여주는 게 가장 쉽고 멋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블랙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의나 아니면 모자, 뭐 시계, 가방, 뭐 목걸이, 신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감한 아이템들을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블랙진이 그런 과감함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이죠. 팝스러운 컬러, 네온 컬러, 패턴 있는 셔츠 등 시도하기 어려웠던 컬러나 다양한 패턴들과도 매우 잘 어울리고요. 덧붙여서 브라운 베이지 계열과 매치했을 때도 멋스러움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절제된 디자인부터 그래픽이나 패턴이 있는 상의까지 쉽게 매치할 수 있는 게 블랙진의 매력이에요. 오늘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청바지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서도 컬러가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미묘한 차이를 알고 스타일링하면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멋스러운 스타일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컬러별 청바지 스타일링하는 꿀팁들은 꼭 저장하고 따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